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소방설비기사 강의 맡고는 김태 교수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1회차죠? 1회차 소방전 일반 기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이제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전기기사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다수가 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생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다뤘던 그런 유형들이 이제 다수가 출제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충실히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한 10문제에서 한 최대 14문제까지는 이제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됩니다. 그래서 전기 일반은 지금 전체로 보면은 조금씩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내년에 비해서. 자,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도 이제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자, 그러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1번인데요. 자, 보시면 논리식을 간단히 하면 이렇게 모았죠. 그럼 우리 논리식을 갖다 간단히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, 자, 바로 이 불대수의 정리잖아요. 불대수의 정리에서 간단한 거 몇 가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, x와 x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 x가 나오는 거고요. x 플러스 x를 갖다가 하게 되면 이래도 x가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산수가 아니고 이제 논리식입니다.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뭐가 나온다? 바로 1이 나온다. 그렇죠? x하고 1을 갖다가 곱하면 x가 된다. 이런 것들이 있죠. 그 다음에 x 플러스 x바는 뭐 나온다? 1 나온다. x에 x바를 곱하면 0이 나온다. 그래서 이런 정도 아셔야 이 문제를 이제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한번 풀어볼게요. 그럼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줘야 되겠죠. xx 플러스 x에 y바가 되겠고요. 자, 플러스 xy가 되고, 그 다음에 y에 y바가 되겠네. 그럼 요거는 0 나온다겠죠? 요거에 근거에 요기 0 나오자. 그렇죠? 자, 요거는 뭐예요? x겠죠? 자, 그럼 x로 묶어주면 1 플러스에다가 y바가 되고 얘가 y가 됐죠? 그럼 얘는 뭐 나와요? 1 나오겠죠? 요런 이제 요거에 의해서. 자, 그리고 x하고 1 곱하니까 뭐 나와요? x가 됩니다. 자, 따라서 요거는 뭐 쉽게 정리가 되겠네요.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. 자, 22번.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문제인데요. 어떤 이제 특정 계기의 지시값을 갖다가 m이라 하고, 자, 지시값 또는 뭐 측정값이라고 하는 거죠. 지시값 또는 측정값. 참값을 t라고 할 때 보정률은 어떤 거냐 물어봤어요. 보정률은 바로 뭐분의 그런 측정값분의 지시값분의 참값 마이너스 지시값 곱하기 100이다.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. 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.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오차율이라는 게 또 있죠. 자, 오차율은 바로 어분의 참값분의 지시값 마이너스 참값이다. 그러니까 오차율은 이제 참값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보정률은 지시값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보면, 자, t, m-t 곱하기 100이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보정률은 이렇게. 아시겠죠?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앞에서 빼주면 되니까, 자, 그렇게 하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죠. 자, 23번입니다. 이게 좀 어렵죠. 자, 이게 일반 이제 전기기사, 전기자기학 문제인데요. 전기자기학에서도 뭐 자주 나온 형태는 아니에요. 그 정도로 조금 이제 아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. 요게.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기자기학까지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나오는 거구나. 그러면 나왔던 거 위로 보시고,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 이제 일반 전기사 하신 분들은 뭐 충분히 답을 찾겠지만, 이 소방만 하신 분들이 이것까지 어떻게 공부하냐 이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나온 건 하시고
그리고 앞으로 뭐가 나올지 예상해서 그렇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왜? 어차피 우리 전기 일반에서 다 맞을 생각하는 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악만 면하고 뭐 10개에서 14개 사이 정도 맞으면 뭐 충분하니까. 그렇죠? 왜? 거기서 10개, 14개 맞고 나머지는 원론하고 법규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 원리에서 이제 커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, 그런 식으로 전략으로 들어가야지 이거를 갖다가 다 문제를 맞추겠다고 뭐 일반 전기기사의 회로 이런 그다음에 뭐 전기자기야 이런 걸 어떻게 공부합니까?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볍게 넘어가야죠.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형 코일 중심에서 그동안에 뭐가 나왔었어요? 자, 반지름이 R이니까 R 맞춰 볼게요. 반지름 R 이런 원형 코일에 여기에 I라는 전류가 돌렸을 때 이 중심에서의 자기이색이 H는 얼마냐? 이거 유지로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자, 이거는 원형 코일 중심이죠. 자,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는 바로 2R분의 NI가 된다. 그래서 요걸 갖다 요거 몇 번을 갖다 감았느냐, 그죠? 한번 감았으면 이럴 텐데, 여러 번 감았으면 감은 횟수에 따라서 중심 자장의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, 여기서 요 N이, 자, 뭐예요? 감은 수잖아요. 감은 수. 감은 수. 자, 이거를 갖다가 권수라고 하고, 자, 여기서 R은 뭐예요? 반지름이죠? 자, 비타고요. 그 다음에 I는 자, 전류. 자, 요거 단위는 암페어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동안 요런 형태인데 갑자기 요런 형태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럼 얘가 지금 뭐냐? 바로 호가 나왔죠? 요 정도의 호의 길이에 I라는 전류가 흘렸을 때 요만큼에 해당되는 요 중심부에서의 자기의 세기는 얼마냐 이런 얘기죠. 그러면 자, 요거 전체 보세요. H가 2R분에 한 번 감았으면 한 번 감았다고 했을 때 I가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얼마큼 자, 전체 중에 요만큼 물어봤잖아요. 그러면 요 곱하기 자, 요거의 전체가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어떤 거죠? 자, 바로 2파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전체 2파이 중에서 얼마큼 차지하는 거니까 바로 세타만큼 차지하는 거니까. 그렇죠?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얘를 갖다 계산하면 4파이 R분의 I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그 답이 자, 1번이죠. 요거는 어려운 겁니다. 아셨죠? 그러니까 요게 어쨌든 1회차에 나왔으니까 다음 회차에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요거는 답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. 아셨죠? 그래서 4파이 R분의 I 세타다. 이렇게 자,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